마법복으로 안 갈아입고 뭐해? 아, 마술 시간이구나. 생각해보니 학교에 마술 수업이 있다는 게 특이하네. 너 모르는구나. 교장이 공고낼 때 미술을 마술로 잘못 썼다더라. 얘들아, 안녕. 오늘은 물건이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줄게요. 혹시 10,000원짜리 있는 사람? 저요. 그래, 고맙다. 짠. 우와. 또 현찰로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 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고맙다. 이러다 미천애가 열렬히 착하던 그런 내가 아바다케다브라. 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자습해라. 쌤은 은행 좀 갔다 올게. 구독. 쌤,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흠. 좋아. 거기 너? 혹시 비싼 물건? 아니, 너한테 소중한 물건 좀 줘볼래? 마침 골드바가 있네요. 어우야, 친구인다. 빨리 줘버렴. 골드바가. 짠, 종이약으로 변신. 그럼 쌤은 이제 진짜 가볼게. 선생님, 저도 담례로 마법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래, 한번 보여줘보렴. 마법 물리. 그렇게 저는 전신마비 마법에 걸리게 되었습니다.